삼성전자가 내년 스마트폰 시장 3위 5기업체 중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.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 1,980만 대로 20.5%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하지만 삼성전자의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 1,530만 대로 점유율이 19.2%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프리미엄 제품군에선 애플에, 중저가 제품군에선 중국 업체에 밀릴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. 중국 업체들은 최근 중저가 단말뿐 아니라 프리미엄 단말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들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